예, 반갑습니다. 아, 좀 이런 시험부터 좀 강의를 합니다. 2022년 6월 6일 새벽 3시 30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7자입니다. 부정적 구조물 해석이고요. 자, 유연도 법에서 변형일치법입니다. 자, 변형일치법이 뭐냐면, 자, 지점에 처짐 또는 처진각이 발생하지 않는 그 변형의 적합 조건을 이용하여 인여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변이를 직접 구합니다. 자, 구조물 판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MA가 생기고 변력 VA가 생깁니다. 또한 여기도 VB가 생깁니다. 이거를 자, 판정했죠? 이거를 캔틸레버 4로 정정 구조물로 바꾸고 플러스 VB 입력력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VB 이런 식으로 변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중 변리선에서 하중 피해에 의한 처짐은 자 먼저 이렇게 있죠. 이거에 생겨서 이게 B1이고 또 이거에 의해서 B2입니다. 따라서 하중 피해 영향은 B1은 MB-. 즉, 공액보입니다. 는 2분의 1 곱하기 2EI PL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L는 48EI OPL 삼성. 자, 하중 피해에 의한 처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여기가 EEIPL이니까, 이게 이 면적이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또한, 반력 VB에 대한 처짐입니다. 이거는 B2는 MB2 공해법 EEI VB L 곱하기 L 곱하기 3분의 2L 모멘트죠? 3EI VB L 3승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중 피해에 의한 처짐은 이 면적에, 여기에, 어디? 이 점에서 2분의 1, 자, 3분의 2에 2분의 L 더하기. 맞죠? 아, 2분의 L이 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모멘트 구하면 되고요. 여기도 이거에 대한 모멘트 구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정적 구조물의 해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이 적합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타 B는 B1 빼기 B2는 0입니다. 따라서 48 EI 5 PL 3승 마이너스 3 EI VB L의 3승은 0. 이걸 식을 풀면 VB는 16분의 5P. 이게 나오죠. 따라서 부재력 산정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VA 플러스 VB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VA는 P 마이너스 VB P 마이너스 16분의 5P니까 16분의 11P가 됩니다. 시그마 MA는 0. 시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MA 플러스 P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16분의 5PL. 따라서 MA는 16분의 3P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VB는 구해졌죠? 16분의 5P. VA는 얼마? 16분의 11P. MA는 16분의 3PL.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변형일치법입니다. 변형일치법. 이런 식으로 부재력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힘들 거라 예상합니다. 2022년 6월 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